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신분 안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그런 개인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나 그 뭐 문장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대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특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만한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은 오히려 책망을 하는 그 사람을 그 거만한 자가 미워합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은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 지혜로운 자가 더욱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작 들어야 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은 상관없는 척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목회자가 어떤 특정 인물을 찍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인데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한 인물을 하지 않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만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들어서 지혜로워져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않고요, 오히려 들을 필요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그 지혜의 말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던져도요,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밟을 뿐입니다.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특히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지혜 있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지혜로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좁은 땅, 이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비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님, 예수님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그냥 잘 알게끔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아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것도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저는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조금 남은 그마저도 자기는 없는데 그나마 그 조금 남은 것마저도 빼앗겨서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거만한 자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 걷게 되면요, 그 조금 남은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팍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추구하고 은혜를 자꾸만 더욱더 바라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기를 더욱더 안달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